이제 코가 뚫려 있잖아. 나는 아무 때나 숨을 쉴 수 있다고. 내 코 소리를 보란 말이야. 아무 때나 잘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진짜 진짜 나를 미치게 해. 너무 좋아서. 으야. 자, 제가 드디어 염원하고 염원하던 비염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. 지금 비염 수술 받은 지 한 3일차 지났는데 원래 일주일 정도 쉬려고 했다가 오늘 합방이 잡혀가지고 방송을 켜긴 켰거든? 합방 전까지 내가 비염 수술에 관한 썰을 좀 풀어줄게. 맘마매야. 일단 제가 비염이 진짜 엄청 심했습니다. 그 전부터 계속 숨 못 쉬는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.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잠을 잘 때 코에 오트리빈을 뿌리지 않으면은 잠을 못 자요. 숨을 못 쉬어가지고. 그게 매일매일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이거든. 그래가지고 콧구멍 한쪽에만 약을 뿌려서 다음날은 반대쪽 쓰고 이렇게 해서 이틀에 한 번씩 한 콧구멍에 뿌리도록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장시간 쓰면 쓸수록 코가 더 붓는 그런 약이어서 모든 의사들이 장기적인 복용은 지양하는 그런 약이에요. 그런 와중에 이제 비염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동생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또 잠을 못 자니까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두통이 되게 심하게 오거든요. 내가 맨날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힙흡이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. 내가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. 그래서 힙흡이는 자고 있고 나 혼자 멀뚱멀뚱 깨 있다가 안 되겠다, 비염 수술을 무조건 받아야겠다, 그래서 바로 이제 2시간 정도 검색을 해가지고 대전에 잘하는 그런 이비인후과가 있어서 바로 갔습니다. 그때가 아침 9시였어요 거기가 예약을 안 받더라고요.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많이 유명한 이비인후과였나 봐. 근데 25팀이 앞에 있었어요. 25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25팀이 내 앞에 있었어. 근데 나는 이미 결의를 굳혔잖아. 좀 의지로 막 가득 차 있는 상태였었단 말이야. 그래서 25팀? 아무렇지도 않아. 난 오늘 무조건 상담받고 수술 날짜 잡는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앉아 있었어요. 당일날 가능하면 당일날도 난 문제없다, 무조건 한다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4시간 기다려서 딱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짜 말을 빨리 해.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진찰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중압감이 있으셨나 봐요. 사람이 많으니까 진짜 들어오자마자 뭐 때문에 오셨어요? 이렇게 막 물어봐가지고 코가 너무 막혀서 그러니까 아 그래 빨리 앉아봐요 이러면서 뒤로 젖힌 다음에 이렇게 슥슥슥 내시경으로 진짜 빨리 했어. 진짜 딱 봤는데 보자마자 와 이건 인정이라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딱 느낌이 오시죠. 이제 또 빠르게 약 같은 거 이렇게 칙칙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렇게 약 처방 해드릴게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 수술하러 왔는데 아 수술하러 오셨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아 그러면은 빨리 검사하고 다음에 날짜 잡읍시다 이러고 이제 바로 날 내보냈어. 그리고 바로 다음 환자가 들어갔어. 그래서 난 약간 거의 내쫓기듯이 나와가지고 검사를 했어요. 코로나 걸렸는지 뭐 A형 간염 B형 간염 있는 그런 뭐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얼굴 쪽 한번 다 찍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데 뭐 문제점은 없나 이런 거를 검사를 했는데 뭐 문제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고 일반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깊은 지식은 아니에요.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콧구멍이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근데 이게 코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. 뭐 반대로도 이렇게. 그러니까 코뼈가 되게 많이 휜 사람이 있어. 선천적으로. 그럼 이쪽으로 숨을 전혀 못 쉰단 말이야. 그래서 수술을 비염 수술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땐 크게 두 종류예요. 여기 안에 알러지성 비염으로 여기 살이 이렇게 붓는 거랑 코뼈가 이렇게 휘어서 숨을 못 쉬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다행히도 휘긴 휘었습니다. 근데 모든 사람이 똑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저는 한 이 정도 휘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 똑바로 세워봤자 숨 쉬는 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. 그래서 이거를 똑바로 피는 수술은 여기 절개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살을 드러내야 돼. 그래서 수술이 좀 커진단 말이야. 근데 알러지성 비염 수술은 진짜 살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. 여기가 숨구멍이. 저는 그냥 닫혀 있었고요. 틈이 없었어요.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수술을 하냐면 고주파 수술을 해요. 그러니까 여기를 이 부어 있는 살덩이 자체를 태워서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되게 다양한 비염 수술에 대한 시도가 있었고 수술법도 굉장히 많이 다양한데 지금은 거의 100이면 100 이 고주파 수술을 사용을 합니다. 예전에는 이 살덩이를 절개를 했었어. 살덩이를 그냥 자르면 피도 엄청 많이 나고
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시 자라나. 근데 이거는 100도 언저리로 여기를 살살 지지는 거야. 그렇게 되면은 돌아가지 않아요. 이제 저는 그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다 끝나니까 여기가 시검에 다 타가지고 근데 그만큼 넓어졌어. 되게 신기하더라고. 으야. 선생님이 또 만에 하나 예외사항이라는 게 있잖아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취를 수면 마취 그런 걸로는 안 하고 그냥 좀 약간 몽롱하게 만드는 그런 마취를 한대요. 그러니까 재우는 게 아니라 이거 간단한 수술이니까 약간 국보 마취? 국포마취도 아니고 그냥 뭔가 좀 몽롱하게 만드는 진정제 역할의 그런 마취를 한대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4명 중에 1명 그냥 25%의 확률로 그 사람은 깨있다는 거야. 네? 이러면서 막 쫄았는데. 아 근데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뛰어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의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냥 그 코를 이렇게 쑤시면 불편하잖아. 반사적으로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잡고 해야 돼서 그런 거는 좀 불편한데 뭐 전혀 문제 낼 거는 없고요. 만약에 깨시더라도 깬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. 그래가지고 난 뭐 알겠습니다. 난 예전에 수면내시경 했을 때에도 한번 깬 경험이 있거든. 그때 분명히 수면내시경을 했는데 난 지금도 기억나. 목 안쪽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깨서 아 이러면서 빼려고 해가지고 간호사들이 붙잡고 다시 마취가 돼서 잠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수술 때 앉아가지고 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야. 막 수액 같은 것도 이거저거 맞았는데 혹시 몽롱하진 않으세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내가 정신이 너무 말똥한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말똥한 상태로 진행해도 되나요? 했더니 아직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이러더라고 의사 선생님이.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 이제 약 들어갑니다 한번 지켜보죠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딱 그 약이 들어오는 느낌이 와. 아 잠이 드는구나. 아 몽롱해진다. 아유, 이러고 이제 딱 기절을 했어. 기절을 했는데 문득 생각은 나요. 그러니까 수술했던 그 당시 자체는 생각은 안 나는데 내 발로 일어나서 그 병실까지 들어간 게 진짜 어렴풋이 생각이 나. 그리고 내가 뭐라고 말을 했어. 막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살짝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 그런 느낌? 정신은 있었다 이거지. 그래가지고 수술이 다 끝나고 딱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하나도 안 아프네 였어. 그러다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받는데 선생님이 아 수술 너무 잘 됐다고 예전에 숨 못 쉬었던 괴로움이 많이 해소될 거다 기대해도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갔거든요. 근데 코에 통로의 끝이 보이잖아요 그죠? 딱 거기에 뭔가 틀어 막혀져 있어. 지금에서야 알았지만 그게 스펀지예요 스펀지.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졌지만 당연히 피가 나올 거 아니야. 피가 나오니까 이제 그걸 막았어 스펀지로. 그 상태로 집을 갔단 말이에요. 뭐 케빈이 형 어. 조용히 듣고 있어 무섭게. 아니 수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. 왔으면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. 코에 스펀지를 넣은 상태로 집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마 잠을 잘 못 주무실 거다.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제 코가 막혀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뭐 하루니까 하루만 버틸 수 있겠지 하고 잘라고 그랬는데 진짜 잠이 들으려고 하면은 깨고 잠이 들으려고 하면 깨고 그걸 한 8번 정도 반복하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. 그동안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잠을 못 잔 거에 대한 공포가 되게 반복학습이 돼 있거든. 되게 커요 그 공포가. 근데 이게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잘 수가 없는 거야. 그쯤 되니까 사람이 돌아버려서 나 이거 당장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걸 뺐어 그래서?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마침 쪽집게가 있었어. 그 쪽집게로 여기를 어떻게 찝었어. 찝어가지고 어머 뽑았어? 뺐어. 그래도 돼? 어떻게 뺐어? 나도 되게 놀라운데 그때 당시에 난 미쳐 있었어요. 약간 나 이거 진짜 무조건 빼야 된다. 안 그럼 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막 계속 나오더라고. 너무 아픈 거야. 아 그렇지. 야 그거 피 그거 딱지 있었을 텐데 아물게. 아니 이 사람이 있지. 그래서 한쪽을 뺐는데 너무 시원하대. 피 안 났어?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났어. 피가 나긴 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만 좀 이렇게 뚝뚝 떨어지다가 금방 멎더라고. 그래서 한쪽을 뚫고 이제 너무 좋다 이러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여기가 다시 부어버린 거야. 아 그렇지. 다시 부어서 막히고 이제 여기가 숨이 처질락 말락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반대쪽.
그래서 아씨 이러면서 그냥 다시 일어나서 이쪽도 뽑았어. 아 미쳤네 진짜. 다 뽑으니까 여기는 이제 숨이 쉬어져. 이제 개꿀잠 자고 일어나서 병원을 갔어. 갔는데 잠 못 주무셨죠? 이렇게 진짜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. 근데 제가 거제를 뺐는데요 하니까 에? 이런 거 엄청 놀래는 거야. 왜 그걸 빼셨다고요? 의료 종사자세요? 이랬어. 아, 그거 원래 못 빼나 보다. 의료 종사자세요? 이러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어떻게 뺐어요? 이러니까 핀셋이 있어가지고 그냥 뺐어요 이랬더니 그럼 막 계속 웃으시는 거야. 와 그걸 빼셨어요? 와 제가 중간에 와서 지금 이한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풀장에 그러니까 현실 존보이들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? 아 비염 수술하고 와서 저거 비염 수술한 코에 박혀서 스폰지를 자기가 핀셋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야 그냥. 이거 나도 되게 혼날 거 각오하고 얘기한 거였는데 잘하셨대. 어디 잘 빼셨네요. 그래도 피는 많이 안 나셨죠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. 이게 지지는 수술이었어서 출혈이 많이 없어요. 이 수술에 대한 메리트 중 하나지. 그래서 네 생각보다 피 많이 안 났어요. 그래서 잘했어요 이러고. 지금 후기 어때요? 비염 수술 지금 많이 좋아요? 진짜 엄청 많이 좋아지긴 했어. 근데 지금 그래요? 이것도 완치는 아니야. 완치가 되려면 한 달 이후에나 제대로 이제 완치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좋아. 코 덜 막히고 그래요? 응. 에어컨 켜도 막? 응. 저는 그렇게 비염 수술 잘 갔다 왔습니다. 이거에 대한 후기는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저처럼 알러지성 비염이 엄청 심해가지고 코로 거의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은 진짜 크게 느낄 겁니다. A few inches later. 나 이제 비염 수술한 지 얼마나 됐지? 시간이 흐른 지 한 2, 3주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수술 직후에는 오히려 좋았거든. 그래서 막 숨도 잘 쉬어지고 너무 좋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코도 막 부을 때도 있고 삐딱지가 생겨가지고 코가 막혀 뚫렸다가 다시 막히니까 더 미치는 거야. 그 감각을 몰랐을 때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그리고 막 이물감이 있어. 계속 코를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를 풀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.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불과 그저께까지만 해도 잠을 못 잤어요. 진짜 너무 졸린데 코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와 나 진짜 이대로는 또 못 살겠다 해서 그냥 밤을 샌 다음에 거기 이비인후과가 오픈이 8시 반이거든? 그래가지고 그냥 8시에 차 타고 갔어. 나 오늘 코 못 뚫으면 죽는다 해서 막 갔어. 그랬더니 진짜 엄청나게 거대한 피딱지가 코를 막고 있더라고.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안에 핀셋 넣어가지고 딱 잡고 쭉 빼는데 아 진짜 너무 시원하더라. 일단 수술 자체는 너무 잘 됐었기 때문에 그때 딱지를 떼고 나서부터 이제 딱지가 좀 많이 안 생겼어요. 상처가 거의 다 아물었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코가 숨이 엄청 잘 쉬어져서 수술하고 딱 한 달 정도만 고생하면 비염 심한 사람은 좋을 거야. 가장 좋은 점이 뭐였냐면 두통이 사라져. 두통이 사라지고 눈이 맑아지고 아 내 몸이 원래 안 좋았던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.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또 어떤 썰 풀 거 있으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지금 되게 좋아요. A few moments later. 나 오늘 코 풀다가 진짜 충격적인 거 봤어. 비염 수술해서 이제 코는 확실히 넓어진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. 지금이 수술한 지 이제 3주 내지 한 달 된 거 같은데 근데 간혹 이제 코가 막힐 때가 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 갑갑하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가가지고 코 세척 한번 슥슥 한 다음에 코를 흥 하고 풀었는데 와 진짜 이렇게 커다란 게 내 코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커다란 피딱지가 나온 거예요. 진짜 큰 게 나와. 좀 약간 과장해서 콧바닥만 해. 그와 동시에 이제 산뜻한 공기가 내 코로 막 우와 씨 너무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그게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내 세면대에 넣으면 세면대가 막힐까? 라고 살짝 걱정이 될 수준이었어요. 그래서 변기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서 저는 확신을 했어요. 아 다 나왔구나. 이렇게 커다란 피딱지가 이제 몸에서 배출이 됐으니 이제 내 코 속은 완전히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됐겠죠.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아 진짜 행복합니다. 저번에 후기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진짜 삶의 질이 달라져요. 특히나 잠잘 때가 대박이에요. 잠잘 때 원래 숨을 못 쉬면 내가 진짜 깊게 못 자서 수면 시간도 늘어나고 잠자는 그 효율도 떨어지고 아
고통이란 말이야. 잘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팠어. 근데 이제 잘 자. 나 자고 싶을 때 자. 예전에는 코가 막히면요 자고 싶을 때 잘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비강을 확장해주는 약을 항상 뿌리고 잤었어야 됐거든. 근데 내가 낮잠을 자고 싶어. 근데 그 낮잠 잠깐 자겠다고 코에다가 그 약을 뿌려? 그건 말도 안 되잖아. 그래서 이제 막 졸려도 잘 수가 없어. 그냥 꼬박꼬박 좀 졸다가 잠 깨면 다시 활동하고 밤에 잘 때 약을 뿌리고 그렇게 잤었는데 이제 코가 뚫려 있잖아. 난 아무 때나 숨을 쉴 수 있다고. 내 코 소리를 보란 말이야. 아무 때나 잘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진짜 진짜 나를 미치게 너무 좋아서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수술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정말 안전하고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비염 수술법이 나왔어요. 다들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진짜 비염 수술 직후에 숨 못 쉬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계속 망설였던 전데 그런 저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살만 납니다 요즘.